화학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물질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잖아요. 근데 화학의 본질은 이제 분자 세계의 다양성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. 저희가 하는 연구는 이제 흔히 계산화학 또는 이론화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실은 이거는 화학의 어떤 분야, 시스템을 다룬다기보다는 방법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, 저희는 그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계산화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화학부에서 물리화학 전공하고 있고, 특히 이제 이론 및 계산화학 강의 및 연구하고 있는 정연준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. 대표적인 개로 이제 흔히 그 연성 물질, 소프트 매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, 뭐 액체계일 수도 있고, 폴리머 같은 고분자계일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재료 쪽의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연구 방법론은 예를 들면 뭐 양자화학적인 방법론이 될 수도 있고, 또는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 방법도 될 수 있을 텐데요. 어쨌든 이제 손에 물을 안 묻히고 하는 그런 화학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아주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기계학습, 머신러닝 관련해서 또 연구를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도 조금씩 얻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. 매력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. 실험을 했을 때 생각하지 못하는, 분자 수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머릿속에서 그려서, 비록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가상의 도구, 가상의 공간을 빌려서이긴 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.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. 연구실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사실 실험을 하다 보면 제약이 좀 많은데,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할 수 있는 화학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열역학하고요, 그리고 양자화학, 그리고 최근 이제 머신러닝,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크게 딱 말 들으면은 계산화학 이런 거. 나 코딩 할 줄 모르는데. 열역학, 양자화학. 완전 어려운 거잖아.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네. 되게 아 나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나 안 들어가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. 코딩하는 거 힘든 것만큼 싫어하는 것도 똑같이 힘들다. 어려울 게 전혀 없는데 왜 지레 겁을 먹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. 공감하시나요? 아 저희 교수님이 일단 엄청 착하세요.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저희 연구실을 선택한 이유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실을 찾았는데, 그런데 진짜 들어가니까 교수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세요. 착하시면서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, 교수님이 연구비를 아주 엄청 잘 얻어오세요. 그래서 그런 말 하셔야 됩니다. 네, 저희 연구실이 과제도 많이 받아오고,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. 최근 또 계산하기 핫하잖아요. 그래서 네. 과제가 엄청 잘 들어와요.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 돈도 많고 교수님도 착하시고, 네, 아무튼 저희 교수님 장점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막내분이 말씀해주시는 우리 연구실 소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왜 내 눈치를 봐? 네? 내가 뭐 잘못했니? 느끼는 매력. 저희 연구실은 조용한 연구 환경이 필요하시다면 꼭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막 시끄러운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? 여기 시끄러운데 곧 들어오는데 곧 들어오는데 아 시간이 순삭했네요. 학부생들이 그걸 몰라서 참 아쉬워요. 계산화학이 네. 진짜로 요즘 들어서 진짜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 아쉬워요. 연구비도 많이 안 들고 저희 재료값이 안 들잖아요. 재료값이 안 들어서 돈도 많고 몸도 편하고 그리고 취직도 잘 되고 진짜 최근 각광받고 있어가지고 저만하게 아까운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. 화학의 본질이 이제 분자 수준에서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.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액체계라든지 또는 고분자계 또는 2차원 물질계 또는 이제 최근에는 기계학습 방법까지 다양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연구실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저와 또 대학원생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함께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